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거창한 걸 하기보다는 출근하고 집에 가다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이 더 감성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고향 속의 작은 즐거움이라고 실마 책방은 한밤중에 산책 우리가 가까운 곳에 세계 서점이 있으니까 어떤 행사를 같이 하면 좋겠고 근데 어떤 거창한 걸 하기보다는 야근하고 못 온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계셨었거든요. 퇴근 후에 이제 책방 오고 싶어 하시는 손님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방촌에 있는 세계 책방이 한 12시까지 한번 문을 열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안녕하세요. 하고 왔을 때는 좀 기분이 많이 달라가지고 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오면 좀 내가 좋아하는 거나 좀 하고 싶은 관심사? 그런데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좀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라 좋아요. 업무 시간에 벗어나서 나만이 소유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식의 시간을 갖는 공간이 탁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사진을 취미로 하는데 네. 책방에 있는 모습 담아드리려고 이거 옛날에 찍어주셨어요. 손님분들도 여유롭게 방문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여유롭게 응대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밤에 독서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운치 있어서 그거를 바라보는 풍경도 즐겁고 일반 서점들 가면 그냥 와인 한잔 하기도 힘들고 맥주 한잔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맥주 한 캔, 딱 한 캔씩을 마셨거든요. 네. 그러면 더 제가 읽는 문학에 대한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더 감성해졌는 그런 게 심야 책방에서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더 감성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문학의 세계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혼자 연구 동네가 가지는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.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담 없이 그냥 저희가 슈퍼 가듯이 고향 속의 작은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따뜻한 이런 조명 아래서 책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마 책방은 한밤중에 산책 요새 날씨 많이 좋아졌잖아요. 독서 가볍게 하시고 귀가하시면 어떨까.